아까 이종섭 전 장관께서 차량 이동 중에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과는 보통 통화를 뭐 텔레그램 보이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카카오 보이스로 하십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그러니까 핸드폰 전화입니다. 그냥. 근데 와이파이 끊긴 거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때 차량으로 이동 중인데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끊긴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을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임기현 증인은 국회 운영위에서 김계현 사령관과 통한 사실 없다고 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김계현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그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니, 군인 아니세요? 지금 쓰리스타 장군이 지금 날짜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를 다투는 직업 아니세요?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 이거 위증하신 거죠, 그건. 뭐가 날짜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본인이 지금 처벌받기 전인데, 직전인데 지금 그걸 날짜를 착각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답변도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서 무엇을 질문해도 참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관과 차관 그리고 제1사단장, 전사단장이 이렇게 증인 선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스스로 이렇게 처벌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종섭 전 장관께서 차량 이동 중에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과는 보통 통화를 뭐 텔레그램 보이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카카오 보이스로 하십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그러니까 핸드폰 전화입니다. 그냥. 근데 와이파이 끊긴 거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때 차량으로 이동 중인데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끊긴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을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방금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가 끊겼다고 제가 하셨잖아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정정하겠습니다. 와이파이하고 음성통화 무슨 상관이 그래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통상 우리가 전화 끊어질 때 와이파이가 안 돼서 끊어진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러면 음성통화 3회만 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별도의 없습니다. 어플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 음성통화 하신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철 증인도 아니죠, 전 차관. 임기훈 증인.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증인석으로?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걸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과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 했습니까?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 하셨네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마이크 좀 올려서 하세요.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 질문을 드렸잖아요.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한 달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국회를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날 31일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그 상황으로 장관님께 여쭤봤고. 신범철 증인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죠? 예, 통화. 거기에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예,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수해 와라 하신 거죠?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조 답변하셔야죠. 2항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걸 답변 안 하시면은 저 다른 의원님들은 저 발언하는 의원님에는 좀 예, 차관이 앉으세요. 답변 드려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답변하실 것도 없다면서요. 말씀해 보세요. 수사 외압이 아니라는데. 아, 그거는 장관님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제가 8월 2일 상황에서 통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뭐 사실 제가 질문드린 이 답변이 아니라서 안도록 하고요. 임기현 증인은 국회 운영위에서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 없다고 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셨어요? 김기현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그건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니 군인 아니세요? 지금 쓰리스타 장군이 지금 날짜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를 다투는 직업 아니세요?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 이거 위증하신 거죠? 그건 뭐가 날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본인이 지금 처벌받기 전인데 직전인데 지금 그걸 날짜를 착각할 수 있습니까? 7월 31일 날 두 번 통화하셨죠? 8월 1일 날 또 통화하셨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하셨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통화 날짜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이 날짜 기억하시는데 지금은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은 기억. 아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사실 확인이 날 거 아닙니까? 당시 저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비서관이 통화하는 것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장군을 달고 있어요? 당시 지리 안보실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당시 지리는 7월 31일 날 통화했느냐라고 지리를 했던 것 같고 제 답변은 그 날짜를 착각했기 때문에 통화를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종섭 전 장관 국방위 예결위에서 많은 거짓말 하셨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죠. 그러셨었잖아요. 신원식 전 의원 현 네. 국방부 장관과도 13차례 통화하셨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날 제가 수사권 잊고 싶어요. 다 한번 핸드폰 압수수색 해보고 싶어요. 그날 국회 국방위 핵심 주제가 다 이 외압 관련된 내용이었고 신원식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과정에 그 표현에도 이게 지금 다 외압 사건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에도 엄정한 수사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와 관련된 것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통화로 저는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그걸 겁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전 의원과 현 장관과 14차례 통화, 또 대통령과 4차례, 조태용 안보실장과 통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 그리고 경호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다 통화하셨잖아요. 예, 통화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이때 되겠습니까? 잠깐 제가 질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이 박정훈 증인께서는 예. 이종섭 전 장관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돼서 당연히 사령관 결재, 해군 참모총장 결재, 장관 결재 맡으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 자료가 가고 나서 다시 돌려받, 이첩하고 나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수된 사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누구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을 기다리고 지금 임기훈 증인 나와 잠깐 나와주세요.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정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임기훈 증인. 예. 7월 30일 날 밥 먹었습니까? 7월 30일 날 식사하셨냐고요? 30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7월 30일 날 식사를 하셨냐고. 예예. 8월 1일도 식사했습니까? 예. 그럼 8월 2일도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예.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를 답변하는 거죠. 근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지금 날짜를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죠? 예. 근데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운영위에서 들은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저는 들었고 자 그날 통화한 사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장입니다. 네?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답변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뭐 그런 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자, 박정훈 대령, 아까 네. 장경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게 다 처음이었습니다. 장관을 대면해서 보고하는 것도 제 28년 군생활에 처음이었고 이첩된 수사서류가 직접 준 수사단에서 회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회수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한테 보고를 마치고 나올 때 장관이 분명히 제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군생활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